떨어지네. 어우, 엄청 무겁네. 무거워요? 예. 이거 뭐 9kg? 지금 그 4월 언제 정식하셨다 그랬죠? 4월 2일 날. 4월 2일? 예, 예. 4월 1일인데 아직 지금 수확하려면 그러면 한 20일 정도? 20일 남았는데 예. 벌써 한 7, 8kg는 돼 보이네요. 예, 그 이상은 다 됩니다. 기온이 지금 너무 높아서 지금 2시 정도 됐는데 한 40도 여기 넘어갈 것 같아요. 예, 그 정도 될 것 예, 예. 근데도 순이 예. 지금 뭐 보면 다 서 있어요. 예, 예. 예, 순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. 수박 농사하신 지 16년? 예, 16년 됩니다. 정도 됐고요. 예. 예. 지금 여기 그럼 계속 16년 연작하고 계시고. 예, 예. 예, 제가 듣기로 선생님께서는 지금 뭐 지금 거의 최근 계속해서 최고가 받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. 예. 올해도 지금 판매를 하셨나요, 상인한테? 예. 6월 7일 날 매매했습니다. 아, 매매하셨어요? 예, 예. 그럼 한 통에 얼마큼 받으셨어요? 아, 한 통에 한 14,000원꼴. 14,000원꼴? 예, 예. 굉장히 높은 가격 아닌가요? 예, 뭐, 예. 잘하는 분도 그 정도 받으신 분이 있는데, 그래도 양에 비해서는 예, 좀 예, 예. 예, 잘 받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밑거름으로 엔텍하고 하이그린. 하이그린? 예. 하이그린 드셨고, 그, 엔텍은 150평에 한 포? 아, 150평에 10kg? 예, 10kg. 150평에 10kg 넣고 그 다음에 하이그린은 150평에 한 포 넣으시고 예, 예. 그 다음에 이제 관주비료가 되게 공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관주비료는 어떻게 넣으세요? 관주는 전 정식 후에 예, 예. 정식 3일 후에 3일 1일은 안 넣고 예, 예. 인산 가장 많은 거 예, 예. 13, 40, 13 아 그걸 넣으세요? 예, 그걸 넣습니다. 예. 아, 보통 이제 우리가 농가분들이 대부분은 초기에는 예. 질소 높은 거 예, 30, 아. 10, 10을 많이 넣으시는데 인산 높은 걸 넣으셨네요.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예, 예. 해보다 보니까 또 그 토양 검사도 해보고 하니까 이게 모든 게 차고 넘치더라고요. 그래서 예, 이제 비료량은 많이 줄입니다. 예. 아 그것도 있고요. 예. 원래는 이제 처음 줄 때 넣는 관주 비료를 질소 제일 높은 걸 주는 것보다 아. 원래 이제 정식하고 3일 정도 되면 아직 뿌리가 엄청 많이 뻗을 때는 아니잖아요. 예, 예, 예. 초기 뿌리를 잘 뻗게 하기 위해서 인산 높은 관주 비료를 넣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. 예, 그래서 그 하카포스 예, 예. 13, 40, 13 고급으로 넣습니다. 예. 아, 그러면 이제 정식하고 3일 있다 그걸 먼저 1차로 넣으시고 예, 예. 그 다음에 수정 이제 착가할 때까지는 뭐 다른 거 넣으시는 거 없을 것이고 예, 그때는 물갖고 예, 조절하고 예. 예. 수정 후 이제 착가 후에는 20, 19, 19 20, 19, 19 예, 그걸로 또 시비합니다. 예, 그거 한번 넣으시고 예, 예. 양은 얼마 정도 넣으시나요? 그거는 이제 600평 기준에 한 4kg, 5kg 4kg, 5kg? 예, 예. 예.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 다음에 한 7, 8일이나 10일 안으로 예, 예. 아, 80, 23가 가리 가장 많은 거 예, 예. 예 그거 아, 10일 있다가? 예, 그것도 이제 한 4, 5kg 정도 4, 5kg 시비합니다. 예, 예.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들어가는 비분은 없나요? 예, 그렇죠. 예, 예. 아, 그 다음에 이제 연면 시비로 관리하실 거예요? 그 다음에 연면 시비 이제 연면 뭐, 시비? 다시 마그네슘 이거 갖고 이제 예. 연면 시비 관리합니다. 아, 관리할 때마다 그럼 캔마그 넣으시고요. 예, 예. 예. 특별히 당도 같은 거 안 넣어도 지금 이 순을 보면 당도 잘 나올 것 같아요. 수확기 때문에. 작년에 당도 같은 건 얼마나 나오셨어요? 지난해에는 흑수박이 아니었고 예, 예. 예, 당당 아니었었는데 한 12.8, 13브릭스 가까이 나왔습니다. 아, 되게 잘 나왔네요. 예, 예. 뭐 수박 같은 경우에 12브릭스만 사실 넘어도 예, 맛있죠. 상품성이 예. 괜찮은 건데 예, 예. 예.